오케이, 그래서 다음 오케이 promised to return home next month 다 그래서 he Henry 응? Belgium Henry hopes to go to Belgium next year 다음 To stop a car suddenly can be dangerous.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give up.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건 promise to do 다, hope to do 다라는 거죠. promise는 want처럼 to do, hope도 마찬가지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정권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벨지움이 뭐든가요? 그렇죠, 벨기에죠. 예, 벨기에죠, 벨기에. 그러니까, 예, 벨기에입니다. 벨지움. 그래서 각각의 뜻은, 아, 일단 무슨 언지 조사해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무슨 언가요, 얘는? 그렇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죠. 얘는? 주어.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보어죠. 왜 보어입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렇죠. What is the most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Not to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to stop a car suddenly. 자동차를 갑작스럽게 멈추는 것은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 헨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To go to Belgium next year. 내년에 벨기에로 가는 것을. 에이미가 뭐 했다? 무엇을 집으로 다음 달에 저 되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get along with.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뭐뭐와 잘 지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get along with them is not easy. 그들과 잘 지내. 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무슨 어가 to 부정사다? 그렇죠. 주어가 to 부정사면 주어 부분이 길어져서 이렇게 안 쓰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다? Get along with them. 그렇죠.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them. 이라는 뭔 주어? 가주어, 진주어. To paint the wall is a hard work. 그래서 그 벽을 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또 주어가 to 부정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Hard work to paint the wall 이라고 허클베리 핀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To have true friends is lucky. 진정한 친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뭐다? 그래서 행운입니다. 무엇이요? True friends. 그러니까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칼질학입니다. 무슨 언지 조사해오라고 했고요. 누가? 칼은 무엇을 끝내 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그러면 칼이 결정했습니다. Decided 무엇을? It's the project. 그렇죠. 오케이. 뭔가 또 새로운 마음을 먹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의 직업은 꼭 가게에서 꽃을 파는 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네요. 그래서 her job is flowers at the shop. 그러면 되겠죠. To sell flowers at the shop. 오케이. 이거보다 이게 필기가 좀더 빠르네요. 다음, 농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래서 농구하다가 뭐니까? 그렇죠. play basketball 이니까 농구하는 것 play basketball is Always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는 그렇죠. 무엇을? 예, 돈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 했다? 약속했다. 그러면 he 는 그렇죠. Never to lend what? 누구에게? 됐습니까? Never to lend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Lend any money to his friends.
Okay, Carol decided to finish the project. Her job is to sell flowers at the shop. To play basketball is always exciting. He promised to never to lend any money to his friends. Okay, 그래서 lend의 뜻이 뭔데? 그렇죠, 빌려주던데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죠. 뭐도 있고 lend A, B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lend가 무슨 동사다? 그렇죠. 수요 동사. 몇 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는. 그래서 give처럼 전치사 to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또 decide라든지 그 다음에 promise. 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Carl decided to finish the project에서 무슨 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job is to sell flowers at the shop. To sell the flowers at the shop은 그렇죠. 것이다. 그 다음에 to play basketball is always exciting은 그렇죠. 주어죠. 길어서 이렇게 안 쓰고 it is always exciting to play basketball 이렇게 쓰겠고요. 그 다음에 he promised never to lend any money to his friends는 그렇죠.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언제 원해요? 그래서 나는 현재 원한다. I want 무엇을? 그렇죠. To win the game. 그래서 목적으로서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라는 대표적인 문장이었고요. 그다음 무엇은? 읽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다. 근데 it을 쓰라 했으니까 가지고 쓰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It is not easy. 그렇죠. To read 이 책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This book이 좋겠죠. To read this.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해라. 그래서 want처럼 하는 녀석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가진 것들 want도 있고 또 h를 시작하는 hope도 있고 w를 시작하는 wish도 있고 d로 시작하는 decide도 있고 p로 시작하는 그렇죠. promise, plan. promise, plan.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는 learn, learn to do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이런 것들 쭉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의문사 플러스 to do.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이번 시험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잘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그렇죠. 간접 의문문을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기말고사.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이번에는 재영이부터 가볼까요? She is learning how to speak Chinese. 하면 될 것 같다. She is learning how to speak Chinese. 계속 다음. He didn't tell me who to invite.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재영이네요. I should I get off?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Where I should go to bed? 아이를 should 앞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Where I should get up 이렇게. 오케이. 그럼 다 됐나요? 오케이. 채점. 오케이. 하나 틀렸죠. 뭐죠? 이건 무슨 틀림이죠 이건?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 됐습니까? 자, 사실 이 문제는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1, 2, 3, 4는 뭉칠 수가 있죠. 그럼 1번하고 같은 건 2번, 3번하고 같은 건 4번. 그래서 1번, 2번의 공통점은 뭘 썼다? Plus to do를 썼고 3번, 4번의 특징은 그렇죠. 간접 의문문을 사용했고. 오케이.
그 다음에 invite의 명사형을 조사해오라 했는데요. invite의 명사형이 뭐든가요? 그렇죠. invitation의 뜻은 초대, 그렇습니까? invite, 초대하다, invitation, 초대,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she's learning how to speak Chinese를 바꿔 쓰면 뭐가 될까, 재형? 예, 3번, 4번처럼 바꿔 쓰면 she's learning I should speak Chinese 하면 이상하죠. 그녀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Chinese를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중국어를 말하는지 그녀가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Chinese 배우고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she를 써야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의해야 될 사항. 내용 파악하고 이 행동을 누구 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적절한 뭐를 사용해야 된다? 주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2번. 그렇죠. He didn't tell me who he should invite to the party.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who he would invite가 좀더 내용상 어울리겠죠. 왜 그러냐면 should는 어떻게 해야만 할지고요. would를 쓰면 누구를 초대할지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o he would invite to the party. 무슨 공식처럼 should를 써야 되는 거 수학이란 말을 뺐어요. 공식처럼 should를 쓰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 would나 coul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Who he would invite to the party가 좀더 내용상. 그리고 이 경우에는 invite, who가 invite의 무수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who 말고 whom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whom to invite. 그렇습니까? 누구를 초대할지라는 표현은 whom to invite가 좀 더. 그래서 whom은 who의 무수격,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이게 좀더 어울리겠죠. invite의 목적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초대할지. 그니까 그럼 얘들은 뭐 간단하죠. I asked the driver where to get off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t me know when to go to bed 언제 자러 가야 할지 when to go to bed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ppliance 뭐든가요. 그렇죠. 가전제품을 appliance라고 합니다. 재영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I found out where to buy appliances cheaply. 결국 문장의 뜻은 I found out. 내가 뭐 했다? 알아냈단 말이죠. Where to buy appliances cheaply. 어디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란 얘기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라는 연습인 거죠. Please teach me how to play chess. 그래서 나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체스 하는 방법. 그러니까 please teach me. 자, 잠깐. 누가 체스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바꾸면 how should play chess고요. 그다음에 내용상 should보다는 뭐가 조금 더 어울리겠다? 그렇죠. could가 좀더 어울리겠죠.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How should 써도 상관없지만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Please teach me how I could play chess. 또는 how could보다도 또 can도 낫겠네요. can이 더 좋겠네. could보다. 그렇습니까? How I can play chess. 직접 물을 때 체스 하는 방법 직접 물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체스 어떻게 할수 있어요?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how 제가 체스 할수 있나요? 'How can I play chess?' 라고 직접 물었겠죠. 그쵸? 그래서 'Can I play?'가 뭐가 되고 있다? 'I can play' 됐습니다. 이게 간접 의문, 직접 의문이죠. 그 다음에 could you tell me what to bring to your house? 그러니까 뭐 이거 파자마 파티 같은 거 하나 봐요. 그쵸? 파자마 파티 뭔지 알죠?
그쵸? 친구 집에 잠옷 챙겨가가지고, 그쵸? Overnight 노는 거. 그니까? 그래서 나한테 날좀 해줘. 니네 집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그러면 누가 들고 가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 가슴뼈. 와. To your house 안 되겠죠? Could you tell me what I should bring to your hous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무엇을 던지라 는 것을 누구에게 뭐 해주세요?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줘.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할수 있는 동사는 뭐? Tell, tell I B죠. 그래서 답은 Please tell me to send the letter to. 있습니다. To send the letter to. 그리고 또 who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건 whom to send the letter to. Please tell me whom to send the letter to. 그러면 to에 대해서 왜 얘가 있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얘가 없으면 왜 틀립니까? 저요? 뭐가 생겼어요? 오케이. 얘 생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케이. 얘가 생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키는 얘가 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 됩니까?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 whom은 send의 무슨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인데,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끌려갔으면 얘 필요 없는 거고, 여기에 있다가 끌려갔으면 쓰는 거고. 근데 둘다 되잖아. 됐습니까? whom to send a letter 해도 되고, whom to send a letter to 해도 둘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거랑 같기도 한데, 만약에 센, 자, 이런 게 있어. 자, explain. 뜻이 뭐예요? 설명하다죠. 그럼 이렇게, 이런 구조를 사용하면 뭔 뜻일까요? A에게 B를 설명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써. 이건 이제 여러분 중3 때 배워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고등부 대비하기 위해서 수업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뭐냐?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Explain의 뜻이 설명하다니까 A에게 B를 설명해줘도 될것 같죠?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그렇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대화 파트에서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뭔가 좀더 설명해 주세요라는 대화 뭐예요? 이런 거 얘기했죠. 뭐좀더 말해 줄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to me?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explain은 이 구조가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좀뭐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만약 문장이었다.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해야 될지 좀 말해 주세요. Please tell me whom to explain this to라고 꼭 해야 되겠네. 그건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뭐 그런 문법도 아직 찌끄레기 문법 좀 남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동사를 알면 수요동사가 안 되는 동사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 이런 것도 있고 얘들을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이 반대되는 녀석도 있어요. envy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envy의 뜻은 부러워하다거든요. 그럼 얘는 만약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러워하다라는 표현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얘는 삼형식으로 쓸수 없는 사형식 동사 뭐 이런 것들도 또 모여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또 나중에 하면 되고요. 한국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대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상황에 따라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마워, 고맙습니다. 전부 얘가 갖고 있는 뜻인데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쓰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애들이고 내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 자, 땡큐는 고마워라고 할 때도 있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어. 알겠지? 어떨 때요? 일단은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할 때는 고맙습니다고, 너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할 때는 고마워, 친구한테 할 때도 고마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노란 머리에 재영이가 묻겠죠. 왜 그런 거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그러면 학생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또 칼질합니다. 수는 상자를 어떻게 여는지 알지 못했대요. 누가? 무엇을? 뭐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는 알지 못했다. 수 didn't know. 뭘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How to open the box.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크리스는 나에게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를 조언해줬대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advise A, B죠. 됐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충고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Chris advised me, 그렇죠, what to read first. 됐습니까? Chris advised me what to read first. 오케이. 그렇다면 what to read first 같은 표현은 그렇죠. 크리스가 나한테 크리스가 무엇을 읽어야 할지를 충고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가 나한테 내가 크리스고 너야. 그렇지? 그렇죠? 나 크리스는 크리스 내가 기환이고 네가 재영이야. 기환이는 이거부터 읽어야 된단다. 이게 충고해 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I should read first. What Chris should read first.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내용을 잘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Sue didn't know how to open the box는 뭐로 바꿨을 수 있죠? How she should open the box인데 내용상 How she could open the box가 좀 더 낫겠죠. 됐습니까? How she could open the box.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몰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whom to send the letter to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Please tell me whom I should send the letter to.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에게 말해줘. 입니다. 일단 끊어볼까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을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무엇을 할지를 누구에게 뭐 해달라. 그럼 말하다가 많은데 여기 쓸 수 있는 말하다는 밖에 없죠. 왜?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됐습니까? 사형식인 거죠. 그럼 나한테 말 좀 해도 Tell me 뭐를 그렇죠. Where to send the flower? 되죠.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거니까 Tell me where I should send the flower. 직접 물으면? Where should
Should I send a flower? 그러니까 너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아니네요. 누구는 무엇을 뭐하니? 그럼 너는 아니 하면 되겠네요.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냥 how to solve the problem 하려고 했더니 그쵸? How to solve the problem 하면 될 텐데 뭘 쓰래요 문장 속에? should를 쓰라 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How? 그렇죠. How you should solve the problem. Do you know 때문에 간접 의문문에는 원래 물음표 붙이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Do you know 때문에 물음표를 꼭 써야지 맞다고 채점하겠죠. Do you know how you should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투구정서 파트를 거의 다 이제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세 번째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한 여덟 번, 일곱 번 했죠 사실 아닌가요? 그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자 그 다음 형용사처럼 쓰인 투구정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살아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잘 발견했어 이 비슷한 거 서술형 문제에서 오케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보기에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럼 다음이부터 해볼까?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계속해서 Brian to London Brian bought a book to read on the plane to London 계속해서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 계속해서 그래서 rent가 뭐든가요? Okay, 여기서는 당연히 이런 꼬라지니까 품사는 그러면 세네다겠어요? 그렇죠. 세.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임대료. 세가 너무 싸다. 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하죠. 다음에 이제 looking for a house to live in, but the rent for a house is high. 뭔 소리겠어요, 탐이? 어떤 무엇을 집을 찾고 있는 중인 걸로 그러니까 살 집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나 집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비싸다 그러니까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 나한테 쓸 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Brian bought a book to read Brian이 뭐 어떤 뭐를 샀다? 책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언제 읽을 책? 런던 가는 비행기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On the plane to London 하면은 어디에서 또는 언제란 뜻이죠. 뭐 어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치사가 붙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여기 전치사 붙어있죠. 됐습니다. 런던 가는 비행기에서 런던 가는 비행기 탔을 때 읽을 책을 샀다.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자, 왜 여기에 say나 speak나 talk는 왜 안 되죠? 왜 tell이 굳이? Okay, is something이 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tell A, B의 구조물이 있습니까? Something to tell you 해야지, something to say you 이런 거 안 됩니다. Say to you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 얘도 나눌 수가 있네요. 1, 2, 3, 4도. 그렇죠? 나눠보면 몇 번과 몇 번으로 나눌 수 있나? 1번하고 같은 건? 1번하고 2번하고 같죠? 1번하고 2번하고 같죠? 또? 3번하고 4번하고 같죠? 그렇죠? 뭐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나눈 거죠? 그렇죠? 살아있네가 있어야 되는 것과 필요 없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들은 왜 필요 없습니까? 1번은 tell me something.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나한테 뭐 좀 얘기 좀 해줘가 뭐예요? Tell me something. 그쵸? 그러니까 절차 필요 없는 거죠. 2번은 어 선생님 on이 있잖아요 on. 그렇죠 on이 있으니까 1번하고 2, 3, 4가 같은 거죠. 자 끊어야 하면 여기서 끊기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한 덩어리인 거지. 이게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지 요렇게 끊기는 게 아니죠. read on a book이야 read a book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read a book이 되니까 여기에 살아있는가 필요 없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왜 살아있는가 필요해? 그렇죠. Ride with a pen이니까 펜으로 글씨 쓰자는 Ride a pen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Ride a pen 해볼게. 내가 지금 Ride a pen 한 거죠. 이거 이건 Ride with a pen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Write a 누구야? pen 한 거죠. 됐습니까? 펜이라고 쓰는 거하고 펜으로 쓰다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 Leave a house가 아니고 뭐니까? Live in a house니까 전부 다 살아있네가 필요한.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얘는 관계사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Tom is looking for a house where he can live 또는 that he can live in.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A house는 house인데 어떤 house? A house that he that을 쓸 것 같으면 that he can live in까지 해줘야 되고 in 안 쓰고 싶으면 뭐 where he can live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됐습니까? 얘도 또 바꿔 쓸 수 있죠. Can you lend me a pen? That 쓸 것 같으면 that I can write with. 저 얘도 또 바꿔 쓰면 Brian bought a book that He could read. 그렇죠? A book that he could read. 그가 읽을 수 있는 책. 얘를 또 바꿨으면 I have something that I will tell you. 됐습니까? I have something that I w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할 뭔가를 갖고 있다.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나 관계사절이나 공통적으로 전부 다 무슨 시덩어리다, 어떤 시덩어리다 이런 공식이 문법들이 서서히 이제 톱니바퀴가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네? 아, 다 톱니바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바르게 배열하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은 완성됐을 때 뜻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dvisor 뜻이 뭐고 조언자 충고해주는 사람 같은 말은 조사 안 해왔다 이거죠. 뭐예요? 아이고 미안해 아니고 잠깐만요. 잠깐만 잘못 썼습니다. 이거죠? 뭐예요? counsel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쌤은 필요로 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카운셀러가 필요한 거죠. 카운셀러는 카운셀러인데 뭐 하기 위한 그렇죠. 대화를 나누기 위한 조언자가 필요하다니까 Sam needs an advisor to talk with. 살아있네죠. talk an advisor가 아니고 뭐니까 talk with an advisor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렇죠. much죠. 왜요? 그렇죠. 홈워크 셀 수가 없으니까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나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
That I should do로 바꿔 쓸수 있죠. That I should do. I have a lot of homework that I should do. 내가 해야만 할. 얘 같은 경우에도 that he, 쌤 남자니까 that he can talk with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또는 who he can talk wit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whom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no use to take care of. Then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friends가 좀 더 어울리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Okay, 그래서 way to make friends는 어떤 뭐 그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뭔가? 그래서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They have no friend, children. They have no children. 그들은 자녀가 없다. 어떤 자녀가 없다? 돌봐줘야만 할. 됐습니까? 그러면 2번하고 같은 거는 공통점 찾기. 2번하고 같은 건 4번. 그렇죠. 그러면 1번하고 같은 건 3번. 살아있네, 살아있네. Take care of. 그 다음에 talk with. 관계사절로도 바꿔보면 Sam needs an advisor whom he can talk with이고요. I have a lot of homework that I should do고요. 3번은 뭐겠어요? They have no children. They have no children that they should take care of. 그들이 돌봐줘야만 할. 가 4번은 내가 이 말이죠.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우리가 뭐 사람들이 뭐 이런 말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what is the best way that we can make friends 하면 틀리죠. 이건 왜 틀릴까요? What is the best way that we can make friends? 약간 선행사가 더 best way죠. 더 best wa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왜 안 되는지가 나오죠. We can make friends both way in the way. 우리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But the way. We can make friends the way. We can make friends in the w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얘 말고 뭘 써야 돼요? Okay. In the way의 뜻이 그런 식으로죠. 그럼 in the way는 그런 식으로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뭘 써야 됩니까? How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 is the best way how we can make friends 하면 또 틀리죠. How to what is the best way how we can make friends 하면 왜 또 틀립니까? The way how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쓰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 할 때 배웠던 거야? 관계부사 how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관계부사 파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the way how는 안 되죠. 얘를 쓰면 안 되죠. What is the best way we can make friends? 됐습니까?
를 to make friends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그는 책살 돈이 없대요. 누가? 그는 무엇을? 책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그는 돈이 없어요. He has no money. Money는 money인데 뭐 하기 위한? To buy books. 맞습니까? He has no money to buy books. 그럼 얘를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To go to school.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했었다네요. 그래서 난 필요했었다. I needed. 무엇을? A chair to sit on.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물어볼 몇 가지 질문이 있다. I have some question to ask him. I have some question to ask him. 그 다음에 to ask him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배우가 되고 싶은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His wish to become an actor came true. 그러면 come true가 뜻이 뭐니까? 실현되다니까 같은 표현. Be real. Realize는 깨닫다니까 안 되고요. Be real. 현실이 되다. Be real.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틀렸죠. His hope. His hope? 이거는 그럼 어디다 쓸까? His hope나 his wish나 비슷한 뜻이죠. 좀 더 힘들게 성취한 소망은 wish겠죠. 만약에 틀렸을까? 4번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그렇죠. 4번이 틀린 게 맞습니다. Some questions. 그렇죠. Some questions죠. Some 뒤에는 그렇죠. 있습니까? Question 분명히 셀 수가 있죠. 있습니까? Okay,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him. 자, 그 다음에 to become an actor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있습니까? Okay, 그럼 되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no money to buy books는 to buy book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안 들렸어, 뭐라고? That he can buy books with. He has no money that he can buy books with. 이거 바꿀 수 있고. 뭐더머니 with the money 그 돈으로 책 샀다. 네, 저기 바이바이. 뭐라고? 어려운가요? 진짜 캔이에요? 네, 캔. 네, 진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school. I go to school. The time here. I go to school at the time here. 네. I go to school the time. 만약에 7시라면 I go to school 7이야. I go to school at 7이야. 그러니까 when? 뭐 the time이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에 관계 대명사 써놓고 맞냐 틀렸냐. 그럼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보라고. 지금에서 I go to school 7이죠? 아니요. 그러면? S. S7이잖아. 그러니까 the time은 at이 돼서 가잖아. when이 돼서 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ed a chair to sit on. I needed a chair. 그렇지. Where I should sit on. On 쓸 거야? 그러면 얘. On 안 쓸 거야? 그래? On 안 쓸 거면. Where? I sit on a chair. I sit on a chair. I sit on a chair. 그렇죠. 그러면 이 chair는 뒤로 들어갈 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지고 어디에 의자 위에. 그럼 전체를 안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럼 전체를 안 쓰고 싶으면 내가 where가 되면 되고 전치사가 있으면 I sit 뭐 the chair야? I sit on the chair죠. 그럼 the chair는 명사지. 그러니까 그때는 관계 대 명사를 쓰라는 거야. 오늘 잡아먹고 싶어? 오늘 잡아먹고 싶으면 where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뭐도 되느냐? On which I should sit 해도 되고. 근데 뭐는 안 된다? On that은 안 된다. 관계되면서 대신 앞에 뭐가 오면 안 돼?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답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 아니라고. On that desk 돼 안 돼? 저 책상 위에 이건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끊어 읽기를 잘 눈에서 여러분들 안 되면 자꾸 손으로 하시고요. 여기 전치사가 있네. 그럼 관계 대명사 써야지. 전치사가 없네. 관계 부사 써야지. 얘가 끌려 들어가는데 분명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관계 대명사 있네. 틀렸네. 관계 부사 써야 되잖아. 응? 그 다음 계속해서 to ask him.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him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 have some questions that I should ask him. I ask him some questions, 야? 맞아요? I ask him some questions, 이런 표현 돼? 예. 그렇죠. 전사 있어, 없어? I have some questions.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that을 쓰는 것도 관계됩니다. 명사로 끌려 들어가는 거지. When, where, how, why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얘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시험 범위라는 거야? 네. 왜? 관계사 파트 했잖아. 한 번 더 할까요? 아.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 I like the city, blank I have visited before. 이게 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 난 그 도시가 마음에 든대 줘. 어떤 도시? 내가 전에 방문했어. 난 전에 내가 방문했던 그 도시가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Where다. 또. 헤이. 대신아 위치죠. 왜? I visited to the city. I visited the city. 얘가 뭐로 끌려 들어가? 명사로 끌려 들어가? where로 끌려 들어가?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얘가 그냥 끌려 들어가냐? 전치사 달고 들어가? 안 달고 들어가? 그러니까 명사잖아. 관계된 명사 써야지. I like the city where he was born.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난 그 도시가 마음에 든대죠. 어떤 도시가 마음에 든대요? 그렇죠. 그가 태어났던 도시가 마음에 든대요. 여기는 뭐겠어? Where겠죠. 왜 where예요? He was born the city야. He was born in the city야. 그럼 얘는 in을 가지고 있는 위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re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 in이 있어. 그러면 위치 또는 that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선행사를 끌고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야. 선행사를 끌고 들어가 봐야 돼. 관계사 속에 관계대 명사를 쓸지 관계 부사를 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뭘 했냐, 끊어 있게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를 물어본 거야. 이 토막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 하나를 샀대요. 누가? 무엇을? 하나의 선물을 뭐 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변조는 그는 그것을 샀단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샀어요. He bought. What? A gift. Gift은 gift인데 어떤 gift? 어? 되죠. 근데 지금 이 파트의 제목이 뭐예요? 투부정사의 무슨 형용사역법 to give her his mom. He bought a gift to give for his mom. 계속해서 세미는 가지고 먹을 스푼이 필요하다. 세미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죠. 됐습니까? 세미는 필요로 합니다. Sammy needs spoon, a spoon to eat. 됐습니까? 네? 어? 뭐라고? 아, needs. Sammy needs a spoon to eat.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 틀렸죠. 지금. 키보드 a gift to give for his mom. Sammy needs a spoon to eat. 그리고 둘 중에 한 문장은 원어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요? 어. 이게 가능해? 이번이 왜 그렇죠? 그렇죠. 세미는 뭐가 필요해? 먹을 스푼이 필요합니다. Eat a spoon 하면 뭐 뜻이야? Eat a spoon. 그리고 스푼 먹는 거죠. 세미는, 세미가 스푼이 먹고 싶은데.
펜으로 쓰다, write with a pen. 스푼으로 먹다, eat with a spoon. 뭐뭐를 사용하여? with. 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1번 어디가 잘못됐을까? He bought a gift to give for his mom. 두 개 틀렸다 했죠, 아까. 1번, 2번 틀렸죠.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얘기하겠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누군데? 받는 사람, 선물 받는 사람 누구야? 어? 당연히 2를 써야지, 웬 4야? 그건 맞죠. 됐습니까? 근데 투부정서에 형용사적 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부터 했으니까 Sammy needs a spoon to eat this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To eat this을 Sammy이시요? Sammy needs a spoon to eat this. 여기 윗이 있으면 되게 편하죠. dead 이래 버리면 되잖아.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얘가 책임져주니까 무조건 뭐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명사로 밖에 더 끌려 들어가요? 좀 전치사 하나 더 써야 돼? 뭐 with a spoon 뭐 이렇게 해야 돼? 어? dead 그럼 뭐 Sammy needs a spoon, dead she 슛보다는 Sammy needs a spoon that she can eat with. 그녀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녀가 가지고 먹을 수 있다네 이거. 근데 얘부터 쓰니까 어떤 시 됐잖아. 그녀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스푼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얘 없으면 얘가 뭐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녀가 뭐 할 수 있는 스푼? 먹을 수 있는 스푼이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He bought a gift to give to his mom. 응? 그건 대시야, 다른 거야. 무조건 대시죠. 왜? 얘 끌고 들어가 봐. 전체 달아야 되나요? 그쵸. 삼형식으로 해도 안 달고, 사형식으로 해도 안 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that, he, 내용상 should보다는 could give to his mom. bought니까 과거 시제죠. He bought a gift that he could give to his mom. 그가 그에게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줄 수 있었던데, that 때문에 줄 수 있는 gift.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뭔가 깨달았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2는 외워야 한다 했습니다, B2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업이, 지난 수업이 몇 월 며칠이었지? 지난 수업이 7일. 그러면 유튜브에 7일자가 올라가 있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PDA, P가 뭐였더라? 플랜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D는 duty, 의무사항,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A는 ability, 할 수 있다. Be able to do를 be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Be supposed to do입니다. 이건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는 여러분도 배운 적 있는데요. You are supposed to. 아, 이건 나중에 설명하자. 그러니까 should하고 같은 뜻,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대신에 be to do. 그 다음에 다음 D는 뭐였어요? destiny, 운명. 그렇습니까? You are doomed to do 였어요. You are doomed to do. 그 다음에 I는 intention. 그렇습니까? be intended to do 였습니다. 뭐뭐 할 의도이다. 네? 뭐뭐 하기 위, 얘는 동사, 동사, 동사. be intended to do. 참, be intended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는 뭐예요? You are not to smoke in the office니까, PDADI 중에 뭐예요? 그, duty. 어떻게 계획입니까? 의무도. You are not to smoke in the office. be not to do를 만들면 되겠죠. be not to do. You are not to smoke. 그러면 얘는 같은 표현이 뭐예요? You. you 내가 원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 못한 표현은 you are. You are supposed not to smoke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표현은 you you shouldn't smoke in this office. 뭐? 헤헤, 그대로 하세요. duty, 의무사항이죠. 자, 여기서 가르쳐줘야 되는 건 be supposed to do입니다. be supposed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should하고 같은 뜻입니다. be supposed to should. 됐습니까? You are not to smoke in the office. 그 다음에 우리는 미술관에서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대요. 그러면 we Variety. Variety의 뜻은? 오케이. 품사가 뭐겠어요? 명사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다양성이야, 다양성. 근데 a variety of가 뭐하고 같은 뜻이냐? variety만 하면 명사인데 a variety of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 various의 뜻이죠. various paintings 인데요. 그럼 various의 뜻이 뭐겠어요? 있습니까? a variety of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표현입니다. 읽기에서 다양한 a variety of paintings. 그러면 얘는 뭐예요? PDA 뭡니까? A 뭐의 A? Ability. 이제 곧 이제 3, 4개월 뒤면 아니죠. Ability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뭐 그러시겠지. 오케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우리가 미술관에 다양한 그림 볼 수 있... A variety of paintings in the gallery. We are able to see. 하고 같은 표현이지, 이거. 그니까? 근데 얘를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be to do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그 다음, 네가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if you... If you are to pass the test, you must study hard. PDADI 중에 그렇죠. I죠. Intention이죠. 의도죠. 그래서 pass the test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you are to...
If you are intended to pass the test죠. If you are be intended to do 뭐뭐 하려는 의도이다. 맞습니다. Be intended. If you are intended to pass the test, you must study harder. 됐습니까? 자, be to do를 배운다는 얘기는 be supposed to do, be able to do, be intended to do 이런 표현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그 다음에 수상은 다음 달에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The Prime Minister. Come on.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일단 PDADI부터 할까요? PDADI 하면 뭐? Plan이죠. 그러면 The Prime Minister is Pakistan next month. 그렇죠. Be going to do의 의미를 be to do로도 표현할 수 있다. Be planning to do를 be to do로 표현할 수도 있다. 제이콥은 그의 도구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His homeland. 제이콥 was never to return his homeland. 그러면 얘는 PDADI 중에 뭐? Destiny죠. 운명이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 was Jacob was doomed never to return his homeland. Doomed. 설명했는데 전번에? 아, 좀 안 했어요? Be doomed to do입니다. 이번엔 be doomed to do. 뭐뭐 할 운명이다. 네, be doomed to do. Doom이 운명이라 뜻이죠. 데스틴드? 어, 데스틴드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데스틴드. 운명이 정해진. 제이콥 was destined never to return his homeland. Jacob was doomed never to return his homeland. 그래서 정리하면 뭐뭐 할 계획이라는 영웅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뭐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uty일 때는 have to do, should do, must do. 네, 해서는 안 된다니까 여기선 should not, must not smoke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bility의 내용일 땐 be able to do에서 able을 꺼내고 be to do도 된다. 그 다음에 뭐뭐할 운명이다는 be destined to 또는 be doomed to. 그 다음에 뭐뭐할 의도이다는 be intended to do. 자, 의무 같은 경우에 같은 표현은 또 모두 있다. be supposed to do. 이것도 뭐뭐 해야만 한다. be supposed to do가 should의 의미이다. 있습니까? 이걸 전부 다 supposed 길잖아, doomed 길잖아, destined 길잖아. 아 그래요? 주관적이잖아, 객관적이지 않잖아. 어쨌든 뭐가 걸리적거리잖아. 이걸 전부 다 꺼내버리고 be to do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긴 글 속에 be to do가 나타나면 그 얘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able이라든지 going이라든지 뭐 doomed라든지 destined라든지 뭐 supposed라든지 있으면 이 말의 느낌이 뭔지 바로 그 수거를 외웠다는 과정하에서 be supposed to do가 무슨 뜻이다, be destined to do가 뭐다, be doomed to do가 뭐다, be intended to do가 무슨 뜻이다, 그 뜻을 수거들을 외웠으면, 얘들이 있으면 해석하기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어서 이걸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걔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것이 추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블이 사라진 건지, 둠드가 사라진 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편리한 문법이지만 해석할 때 짜증나게 되는, 마치 뭐 같은 문법이야 이거? 그 앞에 사라진 분사구문하고 비슷한 문법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president is going to speak on TV tonight. 대통령이 진짜인데 이거 우리나라 동네인데 대통령이 오늘 밤 TV에서 연설을 할 계획이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죠? P죠. P plan. 그래서 간단하게 the president is tonight. The president is to speak on TV tonight. 간단하게 계획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nd she thought that she was destined for her husband. 그래서 이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무슨 시제 생각했냐면 과거 시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다고? 그렇죠.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될 운명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아, 그 사람은 분명히 내 남편이 될 운명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she thought that he to be her, 그쵸. She thought that he was to be her husband.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 없으면 이것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아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될 운명. 여기 운명이란 단어가 없어. 그걸 추측해내야 되는 거야. 운명이라고 뭐였다? 생각했다. 눈에 별이 뿅뿅뿅뿅 있겠구나. 그 남자를 쳐다볼 때 그런 느낌으로 이 문장을 썼다. She thought that he was to be her husb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무슨 뭐 수학에서 무슨 공식 외우듯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과학적 규칙이 아니죠. 그렇죠? 인문과학적 규칙이죠. 인문과학적 규칙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이나 습관 같은 것과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길어서 귀찮아서 없앴어. 그래도 충분히 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2 외국어로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문법인 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 차 올라온 상태에서 배워야 할 문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예? 벌써 차오르면 배우겠습니까? 그러한 느낌이. They could spend their honeymoon in New Zealand. 그래서 허니문이 뭐든가요? 신혼여행이죠. 느낌이 뭐예요, 이건? A죠. ability죠. could가 있으니까. 그니까, 그러면 they. 그렇죠. were 써야 되겠죠. They were to spend their honeymoon in New Zealand. 그럼 were하고 to 사이에 생겼던 말은? ability니까 생략된 말은 able. ability는 명사형, able은 형용사형. They were able to spend their honeymoon in. 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거 있잖아요. could하고 were able to가 같지 않다고 갑자기 배우면 되고 5일이 되면. 저는 중3 겨울에 가르쳐 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정도 되 이제 중3 겨울쯤 되면 또 그동안 여러분들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쵸? 아, 그렇습니까? If you want to lose weight, you must exercise every day. 만약 네가 살 빼기를 원한다면, 너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만 돼. If you, 그렇죠. If you are to lose weight, you must exercise every day. 그럼 얘는 여기에 관로 안에 뭐, 그렇죠. intention이죠. 여기에 생겼던 말은 if you are intended, if you are intended to lose weight, 그러니까 살 빼려는 의도를 하면 intended, 그러니까. Now you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when you install the software program. Instruction 뭐든가요? 설명, 지시사항. 그렇습니까? 너는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돼. When you install the software program.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뭐할 때?
그렇죠. 설치할 때 같은 말은 set up. 그러니까 뭐 게임 많이 깔았다 지웠다 하는 애들은 알 텐데 set up install. 그렇습니까? 셋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벌써 most가 있으니까 얘는 뭐 duty죠. duty 의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if 뭐 일단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현재 시제니까 if you were야, if you are야. 아 참 if란다. you are to follow the instructions죠. you are to follow. 너는 따라야만 돼.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if you are to suppose be supposed to do가 뭐라고 should라고 됐습니까? suppose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또 suppose의 뜻이 뭡니까? 어? suppose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뒷받침해주는 그건 서포트고요. 추측하다죠 원래. 그러니까 근데 be supposed니까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추측되어진다. to do에 너는 you are supposed to do 하면 너는 to do의 행동을 할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건데요. 너는 저녁을 먹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인데 그래서 be supposed to do가 의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밖에서 놀아서는데 는 PD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예요? D 뭐예요? duty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친절 버전으로 하면 you aren't supposed to play outside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 You are not to play outside 해도 되고 You are not to play outside 해도 되고 You aren't to play outside 해도 되고 됐습니까? 이거 aren't 잖아요 어차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오후 3시에 그녀를 만날 계획이다. 됐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P죠? 플랜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we are 그렇죠? we are going to meet her at 3 p.m. 하면 되는데 요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we are to meet her. 됐습니까? 그래서 오 재영이 눈치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뭘 배웠는지 알겠죠? be to do라는 걸 배웠어. be to do. 다음 계속해서 부사처럼 쓰이는 거에서 쭉 설명했었고요.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런 거 관로는 왜 해놨냐? 관로 이거 왜 해놨지 내가? 어디까지 한 거예요? 아, 그쵸? 의도냐? 아. 의도냐, 결과냐, 감정의 원인이냐, 어찌 어떠이냐, 조건이냐, 근거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요?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뭐 그냥 문제 풀이만 쭉 하고 그냥 끝내면 될 거, 그치? 쓸데없이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래. 나쁜 새끼. 그쵸? 망치.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1번 헨리 질질 끌려오고 있죠. 중3쯤 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질질 안 끌고 와도 됩니다. 근데 좀 있으면 또 고1들 수업하는데 고1들 수업은 그냥 내가 되게 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이 편해. 막 코 찔찔이들 가르치면 제일 힘들어 죽겠어. 앉아라. 설명할 땐 화면을 봐라.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라.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봐라. 근데 얘기해도 뭔 소리 잘 몰라요, 사실. 갈수록 그냥 오늘 뭐 배웠어?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그래서 뭐 1번은? Henry was happy to see the poor. Henry was happy to see the poor. 그래서 2번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그래서 3번 I stopped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I stopped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4번 He is lucky to have such good friends. 5번 I will be very pleased to help you tomorrow. 참 신기한 문제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채점 희한하게 한 개가 틀렸네요. 그렇죠. 두 개 틀린 줄 알았더니 희한하게 한 개가 틀렸어. 그치? 어. 이런 문제는 원래 틀릴라 그러면 짝수로 틀려야 되잖아. 그치? 근데 희한하게 한 개가 틀렸어요. 그쵸? 1번이 틀렸어. 그쵸? 몇 번이 틀렸습니까? 1번이 틀렸습니까? 그쵸? 1번 틀렸죠. 그쵸? 헬프죠. 그래서 여기는 C가 맞겠죠. 근데 헬프 써도 말은 되네. 그렇습니까? 근데 출제자 의도는 이거겠죠. 어? 넌 거지를 보면 행복해지냐? 어? 거지들을 봐가지고 막 행복해졌어. 아, 갑자기 쓰네. 아, 기분 좋아.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의도냐, 결과냐, 감정의 원인이냐, 조건이냐, 근거냐, 이런 것들 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단 뭔 것 같아? 원인. 그쵸.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뭔 것 같아? 목적. 목적이다. 아, 목적이라고 나는 안 가르쳐. 의도다. 그 다음에 3번 I stopped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뭔 것 같아요? 다음 의도다. He is lucky to have such good friends. 근거다. 그 다음에 I will be very pleased to see you tomorrow는 조건이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가 틀렸죠. 그렇죠.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이 틀렸죠. 의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결과죠. 오케이. 그래서 2번 해석이 어떻게 돼요?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열심히 공부했다. 오케이. 자, only to do. only to do. 위에 보세요. only to do가 어떤 해석인지. 결과에 의미가 결국은. only to fail the examination이 뭔 뜻이야? 결국 떨어지. 열심히, 매우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엔 시험에서 떠오르지 못하겠다.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only to do를 어떻게 가르쳐줬어?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석된다? 오직 to do 할 뿐이다. only의 뜻이 오직 단지잖아. to do니까 오직 to do만 할 뿐이다. 열심히 뛰어갔지만 오직 못 쳤을 뿐이다.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지만 fail 했을 뿐이다.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이거 말고 only to do도 있고 뭐도 배웠어요 우리가? only to do 하고 never to do 하고 비교했죠?
Never, 봐봐. Never to do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뭔 뜻이라 했어요? 아. Never to do. Not to do잖아. Not to do. Never to do. To do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Only to do는 to do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서로 반대된 다음에 비교하면 설명했잖아요. Only to do는 오직 to do만 한다고, never to do는 to do만 안 하고 다 한다라고 그랬죠. 나머진 다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쨌든 never to do는 절대 뭐뭐 하지 못한다. 절대 뭘 못하는 결과,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야? 둘 다 결과야. 둘 다 결과인데 only to do는 to do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고, never to do는 to do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이 뜻이라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 비교하면서 반대라면서. 웃자라고 네가 피곤하셔서 가셨잖아요 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only to do 오직 to do만 할 뿐이다. 거기에 예문에도 있네. I rushed to the bus stop only to miss the bus.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막 줄다른 채 갔는데 miss the bus 했을 뿐이다. 결국 버스를 놓쳤다고. 꼭 반대되는 거 never to do 내가 썼어. He went home never to see her again. He went home never to see her again. 그는 뭐 했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뭐 했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되돌아갔지만 못 봤다. To see her again 하지 못한 거고 To miss the bus 밖에 못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3이니까 배운 문법이 많으니까 이 똑같은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졌어 이제. 그럼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은 다른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힌트. But 좋네. 오우, but면 뭐예요? I studied very hard, but I failed the examination. 하고 같은 의미죠 이거. 그쵸? 그러면 but이 가능하면 but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위치에 쓰는 게 있죠. 그렇지. Although. 그럼 although를 쓰면 although I studied very hard I failed the examination 하고도 또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용법에 놓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부사적 용법을 모아서 배우고 있죠. 근데 결과적 용법은 내가 부사적 용법에 놓기가 좀 뭐하다 그랬어. 뭐라 그러면서 그랬냐. 원래 두 문장이었는데 그냥 분사구문 만든 애들 또 나타난 거죠. be to do 만든 애들 또 나타나갖고 간단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냥. 이게 같은 문장이 I studied very hard but I failed the examination 이렇게 줄여버린 거야. 그쵸? 원래는 두 문장이었는데 한 문장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왜 명사적이라고 할 수 없냐? 암만 길어봤자 is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앞에 명사도 없어. 명사라고 해봤자 얘 빼고 나면 명사는 I밖에 안 남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I를 꾸밀 수는 없잖아.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결과적 용법은 어쩔 수 없이 줄 데가 없어서 부사적 용법을 갖다 놨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Why was he happy라고 물을 수 있죠. 왜 행복했니? To help the poor 해서 그게 더 푸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그렇죠. poo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topped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자, 얘는 내가 뭔 얘기할 게 있겠죠.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렇죠. 자, 얘는 이렇게 잘리겠죠. 여기에 sending이 와도 잘리는 건 똑같습니다만 그쵸?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쵸? 그리고 이 stop의 뜻은 무슨 뜻이래요, 그러면? Okay, stop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quit의 뜻이 있고, not move의 뜻이 있다 했죠? 얘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난 move의 뜻으로 쓰인 거죠. 나는 가던 길을 멈췄다. 이 말이야. 난 가던 길을 멈췄다. 왜? 집에 가는 길에 편지를 붙이기 위하여니까 이건 의도고 여기다 뭘 쓸 수 있는 거야?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왜 stop을 like 종족에다가 편입 안 시켜? like 종족은 like 뒤에 오는 to do나 doing이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근데 stop 뒤에 오는 to do는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stop 뒤에 to do도 오고 doing도 오지만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stop 뒤에 to do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냐. stop 뒤에 to do가 오면 자동사다. stop 뒤에 doing이 오면 타동사다 이러겠죠. 타동사.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와야지 명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when, where, how, why가 오는 동사. 그럼 go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이 질문 한 거야 내가. 그 말은 go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where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이 말이야. 하지만 visit은 타동사란 말이고. 알겠습니까?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얘기하시지 않나? 자동차 타동사인 얘기? 안, 아예 안 합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것들하고 연결된 문법, 아까 전에 내가 대표적인 거 관계 대명사 쓸지 관계 부사 쓸지 이런 것들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이해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자동사 타동사 같은 얘기를 쓰기 싫어갖고 집어넣으라 하자 자꾸. 됐습니까? 제가 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계속 꾸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법을 마무리학. 여러분들이 중등부 최대 목표는 문법을 마스터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문법 공부하고 앉아있고 허벗어. 알겠습니까? 허벗다는 얘기는 아예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찌끄레기 조금 남았다고.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칠라 그러면 뭐 좀 이따가 1학년들 와서도 알고 있죠. 애들 막 계속 밤새 어? 한 3일 정도를 밤을 새는 거. 왜 무섭냐? 덜덜덜. 공고 가도 기숙사 갈 거 아니야. 기숙사. 기숙사에 갇혀 갖고 토익 토플 시험 계속 쳐. 그래놓고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 니들 750점 이상일걸? 750점. 내가 처음 토플 아니 토익 쳤을 때 나온 점수가 650이었어 대학생 때. 750. 니들 750은 받아야 돼. 990 만점이고요. 네? 전자 공부만 하는 거 있어. 네. 지금 영어를 네가 뭐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점수 받으려면 문법 정도는 끝내놔야 돼. 문법은 내가 얘기했잖아. 두 가지 특징. 뭐 끝이 있고 위계적이다.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알기 힘들다. 수학하고 비슷하다.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민규가 이번에 시험 망쳤대도. 왜? 말도 안 돼. 영어 말고 딱 가보면 다 망쳤다던데. 걔 저보다 평균 높고 너보다 높아 훨씬 높아 했어. 그래서 과학은? 과학이요? 95년 민규요? 민규요 과학점수는 몰라요. 모르잖아. 사회는? 사회요? 사회 개방점 어쨌건 뭐 얘가 저 다른 저 다른 과목은 저보다 다른 정도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탑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In order to do를 쓸 수가 있다. I stopped. 난 가던 길을 멈췄다. In order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집으로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리고 이 내는 not, move의 의미다. quit이 아니다. quit은 누구처럼? quit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stop도 doing만
퀴즈의 의미는 doing만 못 보고 가지. Keep doing, stop doing. 됐습니까? 다음에 he's lucky to have such good friends. 그래서 그는 어떻다? 우리 좋다. 왜? To have such good friends? 해서 근거죠, 근거. 됐습니까? 운 좋다고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했고요. I'm very pleased. 난 어떨 것이다? 나는 매우 행복할 거래죠? 그렇죠? To see you tomorrow. 그렇죠? 뭐 하게 되어서? 내일 너를 보게 되어서. 그래서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I will see you tomorrow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끄덕끄덕 하고 있는 사람은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If I see you tomorrow, 이건 마냥 라면에 will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라면에 진짜 라면에 진짜 라면에 독버섯 들어가면 죽죠. 한번 드셔보시는. 마냥 라면에 will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If I see you tomorrow, I will be pleased. 자, 이게 조건인 이유. 자, 여기에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건 무슨 시제야? 미래. 됐습니까? 자, 아, 그럼 설명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olice, 이번엔 배열하라는 거네요. 아, The police officer came here to help you get to more. 그 다음에 he left home. 당연히 뭐겠어?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 그 다음에 she would be to miss great opportunity. She would be sad to miss a great opportunity. 4번.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in print.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보면 되겠네요. 얘는 뭐예요? 의도죠. 경찰관이 여기에 왔다.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은 결과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죠. 전부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ould be sad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 그래서 opportunity 같은 말 she를 시작하는 뭐든가요? 그렇죠. chance죠. 그럼 opportunity의 뜻은 기회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괄호 안에 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닙니다. 근거가 아니죠. 왜? 근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근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in print는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 나왔고. 얘는 조건이죠. 자, 얘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원인이라도 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이. 그럼 2번은 뭔 뜻이에요?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 그는 집을 떠났다. 얘가 결과라며. 그가 집을 떠나서 다시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결과라며. 그렇죠. 그는 집을 떠나서 절대 되돌아오지 못했다. 고시다하고는 다르죠. 안았다하고는 다르죠.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He left home and he never 가 있는데 굳이 didn't?
He never returned again. 내가 방금 return이라고 했어요. returne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He left home and he never returned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났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return again 한 거야 못한 거야? 내보니까 못한 거죠. 그렇죠? Only to do는 to do만 하는 거랑 결과라 했죠. 둘 다 결과지만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그럼 무슨 뜻일까? She would be sad to miss a great opportunity. 그녀가 슬플 텐데 그녀가 슬퍼할 텐데 엄청난 기회를 놓쳐서 그녀가 엄청난 기회를 놓쳐서 슬퍼할 텐데 점점점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 would be sad if would잖아 would if she missed a great opportunity. 자, 얘 무슨 뜻이고? 둘밖에 더 있어 뜻이? 둘 중에 뭐예요? 만약이죠. 이 뒤에 이런 꼬라지가 있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녀가 슬퍼할 텐데 점점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녀가 슬퍼할 텐데 만약 그녀가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 뭐 어차피 뭐 why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why 왜 슬퍼할 텐데 to miss a great opportunity 하게 된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in print. 나는 인쇄되어 있는 나의 이름을 봐서 기뻤다. 기뻐진 원인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인데 얘는 의도로서 why, 원인 또는 조건으로서 why, 감정의 원인으로서의 wh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자라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she scholar. She grew up to be a great scholar. 그 다음에 그는 그런 일을 하는 아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봐서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그 다음에 그가 2005년에 그리스로 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어. He went to Greece in 2005. Never to return again. 뭐 return back 하든지. He went to Greece in 2005. Never to return again. 그러면 활로 안에 결과 활로 안에 근거 판단 근거 그 다음에 결과 오케이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she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great scholar. And she became이죠. And she became이죠. 그 다음에 얘도 바로 가볼까요? He went to Greece in 2005, never to return again. 같은 표현. Greece in 2005, and he never returned again. 그렇죠. 자, 결과적 용법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and not 또는 but일 때도 있습니다. only to일 땐 but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must be a fool. 누군가가 he must be a fool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 그럼 내가 뒷주사가면서 뭐라고 물어? Why must be a must he be a fool? 왜 그가 바보임에 틀림없니?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 판단 근거. 그래서 여기 in order to 를 쓸 수가 없죠. 안 속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았대요. 그녀가 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뭐 했다? 무슨 시제? 그래서 she set 뭐 set down 넣어주는 게 좀 좋겠죠. She sat down to take a rest, to take a break.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로안에 의도. 그래서 여기에 in order to 또는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why did she sit down? 그다음 나는 너를 보게 돼서 놀랍다.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죠. 그럼 난 내가 지금 놀랄라면 I am 잠깐만 surprised. 왜? To meet you again이야. To see you again이야. Meet은 처음 만났을 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 meet you again 하면 원어민들은 어색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여기 계속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앞부분 있죠. 방금 우리 문제 풀이 했던 거는 뭐 풀어야 돼요? 워크북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중3쯤 됐으면 이거 알겠죠.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6 풀어 와야 될 문제 있습니다. 위에 부분 공부하시고요. 모릅니까 니가? 네. 아 그래요?